성 덕분에 K-POP계 마라탕으로 등극한 노래입니다. 한 번 맛보면 계속 먹게 된다는 중독성 갑 음식 마라탕. 이번 순위 주인공 마라탕을 능가하는 미친 중독성으로 K-POP계 인간 마라탕이 된 분들입니다. 스트레이키즈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숨어서 들었던 최고의 명곡 10위는 스트레이키즈의 노래입니다. 데뷔 때부터 전곡을 직접 작사 작곡한 능력자들, 독보적인 컨셉으로 사랑받는 그룹 스트레이키즈. 하지만 개성이 넘쳐도 너무 넘쳐버렸던 탓에 노래 듣는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 안겼는데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질 필요 없잖아요. 건데이트, 부작용 등 이 시대 것이 아닌 듯한 독창적인 가사들로 1차 쇼크. 독특한 비트의 2차 쇼크. 덕분에 숨어서 듣게 되는 노래의 샛별로 떠오르는데요. 약간 스테이도 새로울 것 같아. 어떤 반응일지 정말 궁금하다. 나도. 스트레이키즈의 많은 노래들 중에서도 멤버들조차 인정한 새로운 느낌의 이 곡. 뭐야? 이거 김병만 씨가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달인에서 예. 박력 있는 안무 대신 박력 터지는 칼질로 완성한 이 요리가 아니고 음악 정규 1집 타이틀곡 신메뉴입니다. 타이틀곡 신메뉴? 내 손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가게는 장메뉴가 고르기도 쉽죠. 시켜도 감을 만족하지. 어서 오십시오. 가게 주인의 빙의해버린 가사와 소금을 뿌리네. 백종원 씨가 좋아하시겠네. 요리 과정을 표현한 안무까지. 대체 어떤 메뉴길래 이렇게 우렁차게 소개하는 건가요? 신이 아니라 귀신. 신이라니? 뭐야? 설마 귀신이 먹는 메뉴? 뭐야? 야, 이거 난해하다.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새벽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오, 직접 인터뷰해 주셨네. 제 앞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스트레이키즈 분들 무서운 노래 아니죠? 아니라고 해줘요, 제발. 네, 손님. 이제 시민의 새로운 메뉴 그리고. 하늘에서 내린 메뉴에 이런 두 가지 뜻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짜서 마장면을 그냥 귀신으로 바꾼 거. 아하, 귀신이 먹는 메뉴가 아닌 하늘에서 내린 메뉴. 음악을 요리에 비유한 거네요. 신이 내린 메뉴. 잘했어. 직접 노래를 만든 만큼 자부심도 대단한데요. 당당한 스키즈 멤버들 이유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신메뉴라는 그 데모를 완성한 후에 피디님도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저희가 아예 기존에 있던 심지어 녹음까지 다 마친 기존의 타이틀곡을 아예 갈아엎었어요. 녹음까지 끝냈던 기존 타이틀곡을 갈아엎고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으로 픽됐고요. 전체 가사와 편곡과 멜로디 다 좋아. 제와피의 극찬까지 받은 곡인데요. 신메뉴를 제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네. 스텝 1 찰지게 불러라. 뚜뚜뚜 노노노. 여기 있는 공기 압들을 그냥 압축된 공기를 여기 앞니를 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포인트는 바로 앞니. 자자 앞사람에게 침 안 튀게 주의하시고요. 참 쉽죠잉. 목 나가겠는데요. 스텝 2 포인트 안무로 양념치기. 야채들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하늘에 이제 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손으로 쏘세요. 세 번 쏘신 다음에 따다닥 떨어지잖아요. 이걸 도마 위에서 탁탁탁 세 번.
손 닿지 말라고. 손 닿지 말라고 이게 딱딱딱딱딱. 안전 제일, 손을 꼭 오므리는 디테일 잊지 마세요. 어우, 세 분만 썰어야 되죠? 네, 세 분만. 따라하다 보니 머릿속에서 뚜뚜뚜가 계속 맴도는데요. 그러네, 중독성이 있네. 제목을 뚜뚜뚜라고 하세요. 토핑 대신 중독성이 가득 담긴 스트레이키즈의 신메뉴. 오늘부터 마라탕 대신 신메뉴 한 그릇 어떠세요? 아직 좀 많이 부끄럽죠. 당황스럽고 숨어서 들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그런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게요. 어쨌든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예, 네, 행복하세요. 숨어서 들었던 최고의 명곡 10위는 스트레이키즈의 신메뉴입니다. 자, 신메뉴라는 제목부터 요리하는 것 같은 안무까지 역시 그 스트레이키즈다운 또 독특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